마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우승, 석세스백파 한수 2의 걸음으로 장관배 경주, 석세스백파의 우승, 4세대 대표마를 꿈꾸는 석세스백파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이제 승부가 펼쳐집니다. 바깥쪽에서 9번 윈스틴과 10번 황우순살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1번 일망블루와 8번 석세스백파입니다. 선두그룹 4마리의 싸움 속에 선두권 노리는 8번 석세스백파, 안쪽에 1번 일망블루와 함께 두 마리, 바깥쪽으로 10번 황우순살까지 세 마리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선두권 형성됐습니다. 이제 3코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마신 뒤에서 9번 윈스팅이 4위, 안쪽에 3번 대승리자와 2번 블랙팰컨이 4, 5위로 뒤쫓습니다. 선두그룹 5마리 이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번 석세스백파는 이제 이마신차 달아나면서 단독 선두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1번 일방블루와 10번 황우순살, 외곽에는 9번 윈스팅이 치고 나면서 이제 4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8번 석세스백파가 이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블랙팰컨이 종반 2위권 부상하면서 1번 일방블루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8번 석세스백파는 종반까지도 흔들림 없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단독 선두, 바깥쪽에서 추입하는 3번 대승리자 정도영 기수와 함께 바깥쪽 추입 2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8번 석세스백파는 단독 선두, 이제 5마신차 6마신차 2위권 아직까지도 치열합니다. 안쪽에 2번 블랙팰컨, 바깥쪽에 3번 대승리자 8번 2번 3번 1번, 8번 석세스백파 상대가 없는 단독 선두. 부산경남의 3경주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4번 매직 스위티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6번 희망 캔디와 8번 스마일 킹, 그 안쪽으로 2번 승리 테이큰과 1번 퀸즈 로드도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선두그룹 6마리, 바깥쪽에 이번 경주 기대마 7번 석세스 맥파도 선두그룹 가장 뒤쪽에 자리하면서 이제 바깥쪽에서 3위권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은 4번 매직 스위티, 바깥쪽 6번 희망 캔디와 7번 석세스 맥파가 2, 3위로 올라서 있고, 안쪽으로는 1번 퀸즈로드와 2번 승리데이크니 4, 5위입니다. 6위는 8번 스마일킹, 7위는 5번 용산큰별, 가장 뒤에 3번 알파하트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6번 희망캔디가 안쪽에 4번 매직스위티를 넘어섰고, 이제 바깥쪽으로 7번 석세스백파도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6번 희망캔디와 함께 3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4번 매직스위티, 한가운데 6번 희망캔디, 바깥쪽 7번 석세스백파, 3마리의 접전 상황 이제 모두 직선주로입니다. 바깥쪽 석세스백파가 걸음을 내면서 성큼성큼 안쪽만을 제치고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백파의 자마의 7번 석세스백파, 서승훈 기수와 함께 정말 단독 선두로 올라서 있고 2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에 2번 승리 테이크니 2위로 올라서면서 7번 2번, 여기에 5번 용산 큰별이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석세스백파,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백파의 자마인 석세스백파 혈통 스퍼지의 매력이 느껴지는 순간 7번 석세스백파 단독 선두에 2번 3번, 7번 석세스백파와 2번 승리테이큰 3번 알파하트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털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에서 열리는 네 번째 경주입니다. 1600m 달리기를 시작한 12마리 말들 가운데 12마리 그리고 12번 3세 수마리 월드드래곤이 앞서면서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을 벌이는 사이, 안쪽에 8번 판타스틱 월드 김혜선 기수와 함께 선두 탈환에 성공하고 경주 초반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판타스틱 월드 바로 옆에 10번 러브킹이즈가 따라가면서 선두 싸움 벌입니다. 8번 판타스틱 월드, 10번 러브킹이즈가 앞서면서 뒷직선 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12번 월드드래곤, 안쪽으로 보면 1번 레몬파이, 그리고 6번 뱅뱅뱅, 11번 차밍베스트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4번 석세스백파, 7번 넘버원픽 다소 뒤쪽에 위치해 있고, 이어서 3번, 5번, 9번, 2번이 따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2번 바이리스로열입니다. 8번 판타스틱 월드가 김혜선 기수와 앞서면서 곡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8번 판타스틱 월드, 10번 러브킹이지, 김혜선 기수, 타나카 기수 두 마리가 함께 선두 싸움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곡선주로입니다. 마지막 코너를 향해가는 말들입니다. 8번 판타스틱 월드, 10번 러브킹이지, 뒤에서 12번 월드드래곤 바짝 쫓아봅니다. 바깥쪽으로 돌아나오는 4번 석세스백파, 그리고 7번 넘버원픽 이제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8번 판타스틱 월드 앞서가는 사이 12번 월드 드래곤이 바짝 붙습니다. 바로 뒤에는 10번 러브 킹이지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6번 뱅뱅뱅도 속도를 내봅니다. 직선 주로에서 8번과 12번 그리고 4번도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12번 월드 드래곤 서승훈 기수와 함께 앞서 있는 사이 4번 석세스 백파 유현명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면서 이제 선두 싸움 두 마리 세 마리로 압축됩니다. 4번 석세스 백파 12번 월드 드래곤 뒤에서 9번 월드 포인트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4번 석세스 백파 앞서면서 유현명 기수와 결승선 통과합니다. 이어서 12번 그리고 9번이 들어옵니다. 경주의 첫 관문 캐리컵 마일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과연 누가 선행에 나설지 가장 바깥쪽에 석세스 백파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뒤이어서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원더풀 리어와 바깥쪽 나이스 타임 두 마리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고 있고 한가운데는 강남 불청계 그리고 바깥쪽으로 바쿠스 네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외곽에서는 플라잉 칸과 11번 스톤 브레이커도 6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닥터 킹덤이 7위로 중간 그룹 하위권에는 7번 모토모토와 1번 한강 클래스 그리고 12번 석세스 백파 가장 뒤쪽으로 태평 키오로와 4번 라라케이 그리고 은파 사랑이 가장 뒤에서 달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타임 문세영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강남 불청객이 바깥쪽 오른쪽 자리에 자리하고 있고 이제 바쿠스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안쪽에서 4위까지 올라서 있는 한강 클래스 그리고 원더풀 리어는 안쪽 5, 6위권 뒤쫓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스톤브레이커가 4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5위권 10번 플라잉칸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 있는 나이스타임 바깥쪽에 강남 불청객 여기에 바깥쪽 바쿠스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종반 남은 거리는 이제 300m 정도 이제 안쪽 3번 나이스타임 외곽에서 계속해서 추입해 나오고 있는 바깥쪽에 12번 석세스 백파가 나이스타임과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나이스타임과 바깥쪽 석세스 백파 캐리컵 마일 경주 세계의 트로피를 끌어올린 유현명 기수와 함께하는 12번 석세스 백파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면서 캐리컵 마일 경주 3관 경주의 첫 관문 이제 트리플 크라운의 첫 왕관은 석세스 백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석세스 백파 유현명 기수 출발대 열렸습니다. 제24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경주가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그레이트 위너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원더풀 리어도 빠르게 치고 나면서 그레이트 위너의 오른쪽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나이스타임과 한강클래스 그리고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온 미러클 마린이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를 노리면서 미러클 마린이 바깥쪽 안쪽에는 그레이트 위너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이센터가 빠르게 4위권에 올라서 있고 안쪽으로는 이제 4번 한강 클래스가 4위권, 나이스타임은 안쪽에서 차분하게 5위권 뒤쫓습니다. 이제 석세스 백파도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8번 라라케이가 이제 6, 7위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두 마리는 경주 빠르게 이끌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그레이트 위너, 바깥쪽에는 미러클 마린, 6번, 16번 이 두 마리가 계속해서 경주 이끌고 있고 4마신 뒤에서 한강 클래스가 조금씩 속도를 높여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3마신차까지 좁혀 나오는 한강 클래스 아직까지는 3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위는 마이센터, 5위는 석세스 백파, 6위는 나이스타임 이제 7위권 바깥쪽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판타스틱 필드와 우마포이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레이트 위너 지금 이 순간의 자마인 부산에서 온 그레이트 위너와 바깥쪽 역시 부산 말입니다. 미러클 말이 그리고 한강 클래스가 어느새 안쪽에서 치고 나면서 2위까지 진출합니다. 석세스 백파도 이제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바깥쪽 4위까지 선두권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5위권에는 나이스타임과 함께 마이센터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자마 그레이트 위너 안쪽에서 조금씩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석세스 백파입니다. 캐리컵 마일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석세스 백파가 바깥쪽 치고 나면서 유현명 기수와 함께 또 한 번의 3관 경주의 트로피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석세스 백파 단독 선두로 나서 있고 2위권 안쪽 버티고 있는 그레이트 위너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나이스 타임입니다. 나이스 타임 문세영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섭니다. 석세스 백파 한수 위의 걸음으로 장관배 경주 석세스 백파의 우승 그리고 나이스 타임 여기에 종반 치고 나왔던 닥터 킹덤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